보여주시는데요. 저 지금 별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. 액션! 가운데가 아우! 난 이 나침반과 몸을 통할 거야. 내 자아를 찾기 위해.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바나를 위해. 내가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동안 10년 동안 모아놨던 내 별들에 대한 자료들을 그렇게 태워줘. 이 자료들이 악마에게 넘어가는 순간 하나는 위험에 빠질 거야. 니케임도 한번. 네. 네. 오케이. 2월 4일 5일 11일 12일 콘서트다.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. 여러분들께서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콘서트의 추억을 잘 상기시키고 못 오셨던 분들은 그 아쉬움을 달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바로 여러분 행복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. 다음 타자는 공찬입니다. 방금 제가 촬영한 장면은 행성을 찾는 장면인데 이게 뭐예요? 사랑하는 비욘드 멤버들 안녕, 나 바로예요. 새해부터 스케줄 하랴 반화 생각하랴 많이 바빴죠? 날씨 많이 추우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뒷장 봐주세요. 대머리 깎아라, 형이나 깎아라. 단아들이 더 추운 겨울 아주 잘 보냈어요. 봄은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. 따뜻하니 따뜻한 봄바람 휘날리 우리 함께 거닐어 보아. 다방. 감독님 혹시 누가 이렇게 했어요? 누가 이렇게 했죠? 누가 그랬죠? 좀 올려놓고요. 누가 그랬냐고? 빨리! 바로 가. 더 크게! 바로 가. 더 크게! 바로 가. 갈게요, 카메라! 렐레니, 액션!
이번에도 네,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. 또 이렇게 또 새로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, 저희 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힘들어하지 마요. 좋은 거잖아요. Now I can go away. 그리고 살을 내가 그 정도가 아니어도 있었던 시간을 내가 너무 쉽지 않아. 알고 보니까 개구리도가 힘들어 죽겠네. 네. 영상 하나 나왔어, 우리. 지금은 어디 가셨습니까? 지금처럼 할게. 그래서 뒤에 뒤에 막 그러니까 그 뒤에 이거 왜 이렇게 짧아?
쉽지만